안녕하세요. 무슨 사진을 놓지? 딱 드셨군요. 잠깐만, 목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김치 볶음밥을 먹은 말티즈예요. 저도 잠이 안 와가지고 잠깐만 켰고요. 이걸로 켤까? 아니야, 그럼 글씨가 잘안 보이거든? 있어 봐봐요. 서리 애들 다 있는 기분 내게 해드릴게요. 차라리. 군디도 좀 잘생긴 걸로 해줘야겠다. 오케이. 화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말티즈로 돌아와요. 서리 다 있는 척 화면. 저 잠이 안 와가지고 잠깐 얘기나 좀 하다가 자려고. 네, 설이 다 있는 척. 쿤디 맥이기야? 다른 걸로 해줄게, 그러면. 됐지? 이걸로 하자, 그러면. 귀여운 걸로. 현. 화면에 더미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자야 되는데 오늘 좀 피곤했는데 잠이 안 와요. 래빗이 같이 있는 사진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알겠어. 데자부만 있는 사진으로 하자. 잠깐만. 데자부만 있는 사진으로 합시다. 됐지? 아, 그럼 또 BY 서운하다고 할거 아니야. 아씨, 그냥 아무거나 해. 됐지? 잠이 안 올까요? 비아이님이 서운해하세요. 봐봐. 저 공부해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 잘 보이시네요. 신반생님 참 유쾌하시네요. 자장가 불러주세요. 2021년 새해 곡 같은 거 정해두셨음? 그거 제목 따라 1년이 간다던데. 니들이 그딴 걸 믿고, 어? 그렇게 암시를 걸고 1년을 사니까 맨날 망하는 거야. 어? 하루하루 제대로 살아야지, 이 새끼들이. 1년의 명운을 1월 1일 첫 곡에다가 달어? 정신 차려. 찍찍 긋지 마라. 찍찍 긋는 거, 이 꼴, 맞짱 뜨자는 거. 암시 안 했는데 매년 망했다고? 트위치 이름 확정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몇개 남았는데요. 아직 몇개안 나왔어요. 근데 디젤이 뭐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서 30줄 들어가는 거? 네, 그렇습니다. 내일 출근 안 해요? 그러니까 너네들 오빠 손이 너무 예뻐요. 손? 내 손을 좀 보여줄게. 보이니? 손이 너무 예뻐요라. 손만 예쁘면 뭐하냐? 20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소감이? 저 근데 진짜 진심으로 아무 생각도 없고 저 31일인 것도 오늘 알았어요.
방금 알았어요, 방금. 안 보이면 그냥 보이는 척해. 애덤 스미스의 소녀. 20대 얼마 안 남은 거에 대한 소감이 진짜 별로 없어요. 날짜 감각이 너무 떨어지니까. 아, 뭐, 서른 되면 좋죠. 저는 근데 제가 서른 되면 결혼할 줄 알았어요. 저 내일 민자라서 풀려서 술 먹어요. 이 새끼야, 코로나인데 이제 어디를 나가가지고 술을 먹으려고? 어? 맥주 네캔 사가 집에서 먹어라. 그리고 스무 살 돼가지고 술 처음 먹는 거면은 네 주량 모르니까 깝치지 말고. 어? 나는 아빠가 술그 처음에 가르쳐 주신다고 저 주량 안다고 나 완전 만취할 때까지 맥주 먹였는데 그날 저기 방에다 오줌 쌌다. 책꽂이에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 형, 나 오늘 생일이야. 그래, 축하한다. 엄마한테 전화 드려라. 네가 축하받을 게 뭐가 있니? 강아지 이름은 산돌이라고 할것 같아요, 산돌이. 술은 무슨 술이 맛있어요? 너 아까 물어본 애 아니니? 얘서? 아니구나. 무슨 술이 마시냐고? 무슨 술이 마시냐고 물어볼 정도면 넌술 마시면 안 된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차 모아서 갈게요. 산. 산이야, 산. 경주 여행하는데 뭐 보러 갈까요? 지금 이 시기에 경주 여행을 가? 경주 여행을 갔다면은 그 계란김밥 먹으러 가시고요. 경주랜드 거기 가시면 그 무슨 뭐 파에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거 재밌어요. 옛날에 가봤어요. 산돌 이행시 산 산채로 남아 있어라. 돌.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기에. 촛간지. 나에게 있어 20대 세월 어땠나요? 저 20대 정말 마음에 들게 보냈어요. 나 하고 싶은 거다 했고, 나 사고 싶은 것도 저, 뭐, 못할 게 아니고, 뭐할거다 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꽤나 만족해요. 저는 아쉬웠냐라고 하면은 더 잘할 걸 하는 건 있죠. 서리 이행시 서구 문명만이 진리라고 따르지 마라. 리 이곳에도 분명히 빛나는 것이 있다. 손현재 선생. 오줌 싸게. 상업, 예술, 미리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태균이 형이 다음 주에 뭐 들려준다고 오라 그러던데요? 컨캔의 작업실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 그 채윤이 다빈이 그만 찾아라. 응? 선주 그만 찾고. 너무 새끼들이 아주. 발 사이즈 몇이에요?
발저 75입니다. 저 신발은 80이에요. 복현 이행시. 복 받아라. 현아. 너무 재미없나? 흔쾌가 있어요? 그럼 복구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되어버렸다. 현이의 가로사옥. 엄지대장 서운해. 내일 부산 가는데 부산 가볼 곳 추천해주세요. 부산에 가볼 데가 뭐가 있나? 이간의 떡볶이. 다리집 떡볶이. 네. 이 시국에 놀러가? 가장 좋아하는 강아지 품종? 시골의자부종. 사실 집에서 키울 수 있으면 잡종 키우고 싶어요. 혹시 체조 선수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름 좋은데. 체조 선수 손현재 씨가 저랑 같은 학년 친척이에요. 어렸을 때 밖에 본적 없지만. 제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네. 체조 선수? 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같은 학년 친척이고요. 네. 또 믿고 우와 이러고 있네. 구라지, 당연히, 씨, 무슨. 너는 나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또 속니? 공부 중인데 수학 문제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수학을 언제 포기했냐면 2차 방정식 때 포기했습니다. 2차 방정식 때. 네가 근데 마침 그걸 딱 물어보네? 경주선 씨 동자 돌림이요? 그럼 저랑 같은 학렬 맞아요. 진짜로. 아버지 락자 돌림 아니세요? 저 원래 동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름에 돌림자 안 넣었어요. 경주선 씨 동자 돌림? 야, 경주선 씨몇명 없는데. 아니라고? 동자면 너몇대 손인데? 동자 돌리면 나랑 같은 학렬 맞는데? 아니야. 동이 두 번째일걸요? 23대 손인가 그럴 텐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 원래 그래서 동재여야 되는데, 아빠가 동자 넣으면 이름 멋없다고 안 넣었어요. 왜 잠이 안 오냐고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제로콜라 마셔서 그런가? 보자. 오늘 뭐 드셨어요? 전 밖에서 눈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네. 하늘이 내려준 빙수. 최근에 첫소리 듣고 있는데 신부오빠 작업하면서 가장 애착하는 곡이야? 저뭐 애착하는 곡? 다 좋아하죠. 당신 미자 풀리는 새해 뭐 했나요? 뭐였지? 뭐였지? 모르겠어요.
10년이 됐더니, 아유, 가물가물하네. 비양가 합작 앨범은 어디까지 됐나요? 야, 일단 서리 앨범 지금 좀 끝내자. 아, 거지. 내 앨범을 막 세네 개씩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들 앨범 개 구려. 한 개에 딱 몰입해갖고 죽을 때까지 딱 만들어내야 그게 앨범이지. 어? 세네 개씩 하는 게 앨범이니? 잠깐만, 나 안경 떨어졌어, 얘들아. 미안. 아이고. 아이고. 32행시. 3. 삼겹살 먹고 싶다. 10. 10새끼야. 님 진지충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경주선 씨예요. 경주선 씨 존나 많네. 어? 살아있는 사람 10명, 600명 밖, 6천, 6만 명 밖에 안 되는 경주선 씨 많네. 2015년 PH1형 밑에 신바 복현 피처링인데 이때 사이 안 좋은데 우연히 같은 앨범 피처링 건가? 제가 쿤디판다랑 안 친하긴 했는데, 아니, 근데 뭐, PH1형하고 친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23대 항렬이라고요? 아닌가? 몇 대지, 그러면? 동자고 위에가 락자면 몇 대예요? 저, 까먹었어요. 안본지 오래돼가지고. 락, 하, 준, 그거요? 저 동인데요, 밑에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었는데 깜빡했네. 또 그거 헷갈려가지고 물어봤었는데. 그럼 제가 24대인가 보네요. 하여튼 이거 뭐 쿤디가 뭐를 했는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지. 네, 그럼 제가 24대네요. 하여튼 간에,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그 뭐지? PH1형이 한국에 하이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처음으로 한국에 놀러 왔을 땐가? 그때 처음 만난 게 저하고 쿤디하고. 아까 저랑 걔랑 뭐 같은 앨범에 들어간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저 공부해야 된다고요. 꼭 공부 못하는 새끼들이, 어? 남의 핑계나 대고. 공부 잘하는 놈들은 휴대전화 다 꺼가지고 저 엄마 방에다 서랍장에다 넣어놓고 나서 밤에 공부를 하지. 응?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남의 핑계 대면서 바로 옆에다가, 어? 핸드폰 놓고 공부한다고 문제집 펴놓고 나서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나 바르고. 니가 공부 안 하는 걸왜 나한테 핑계를 대, 이놈 새끼야. 봐봐, 이거 나한테 물어보고 앉았잖아. 어? 공부 더 하고 잘까요? 아니면 그냥 누울까요? 너는 더 이미 할 생각이 없어. 어? 너 발톱 깎았지, 아까 전에. 자식이 공부를, 어? 네가 공부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지 말았어야지. 라방 시청자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년에는요, 우리 모두 다, 코로나 진짜 좀 종식되고, 안될것 같긴 한데, 1년만 더 버티자는 생각으로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아이씨, 뭐,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다. 우리 뚱띵이 고양이가 혹독한 다이어트로 힘들어하는데 먹을 거 말고 뭘로 달래줄 수 있을까요? 냅둬요. 고양이 뭐, 짐승이잖아요. 짐승들도 다이어트를 하는구나. 평소에 밥을 잘 줘야지. 그왜 맨날 애지간한 걸다 먹이고, 응?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다, 스팸이다. 저는 스팸도 좋아하고 돼지고기도 좋아하는데 오늘 돼지고기를 먹었는데요. 근데 스팸이 땡겨요, 최근엔, 솔직히. 1월 1일 넘어가는 날에 들을 노래 추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1월 1일 넘어가는 날에 들을 노래. 첫 단추 괜찮네. 야, 첫 단추 들어라. 기독교인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님들이 이해하긴 힘든데,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죠. 근데 그게 뭐야?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니대가리로 이해가 안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뜬금없지만 무릎 십자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끊어지면 군대 안 가잖아요. 작년에 오늘 사진은 뭔가요?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오늘 뭐였지? 미국에 있었나? 모르겠어요. 서리 앨범 커버 확정 났나요? 네. 그림 좀 그리고 있어요. 보여줄 수도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밥도 먹지 마. 집에서 떡볶이만 먹어. 이거 맞죠? 저 이영진님 진짜 라이브 방송 존나 웃긴 것 같아요. 무릎 슬개골 탈구 두 번이면 군면제 가능할까요? 이걸로 군대를 졸라게 많이 가세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최애가 뭔가요? 한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과목 잘했어요? 언어, 외국어, 이런 거? 근데 뭐 그것도 언어는 잘했던 게 맞는데 모르겠어요. 공부를 뭐잘안 해가지고 영어도 막 단어 막 외워가지고 그냥 막 듣기 다 맞고 단어로 뭐 이렇게 하고 막 문법 같은 거 하기 싫어하고 뭐 이랬어요. 약간 디젤 이행일식 합시다. 디 디스당한 기분이 어떠냐? 젤. 젤로 좋다. 너무 재미없다, 방금 거. 미안해. 다시 해볼게. 디. 디지털 세계의 지배자, 젤 나가.
아유, 뭘 자꾸 30살인 걸 니네들이 더 그렇게 안타까워하냐? 군디판다. 쿤. 존나 어려운데? 젤나가 맙소사, 이게 무슨, 갑분싸. 아니, 족같잖아. 쿤디판다도 사행시 해주세요, 쿤. 어렵잖아, 쿤은. 나 씨, 쿤자로 시작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 쿤디판다는 여행을 떠났다. 디. 디지몬 세계로. 판. 판은 이제 뒤집혔다. 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너무 어려운데? 맞아. 저 새끼 이름 개같이 지어가지고, 씨. 안 할래, 이제, 사행시.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키우세요. 30대에 이루고 싶은 것. 역사가 될 명반. What do you think of Brazilian woman? I heard about them. Like Brazilian women are very hot and fascinating, but 만나본 적 없음. 해리포터 라방 언제 다시 하나요? 이거 다음 주에? 이행시 다 해주네. 역시 뼛속까지 방송인인가? 쿤디 같았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 말투를 내가 가르쳤어요, 이 양반아. 공부 열심히 안한거 후회하시나요? 공부 열심히 안한 거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저는 그랬으면은 제가 지적인 허영심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학력이 좋았으면 저랩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후회는 안 합니다. 저 원래 후회 안 하는 성격이라. 아씨, 그니까 뭐 공부가 잘 됐으면 내가 공부를 했겠지, 랩안 하고. SF 영화 대 판타지 영화? 저는 판타지 영화를 더 좋아해요. 고3인데 응원해주세요. 샤대 가려고 프사 됐는데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야, 샤대 가려고 프사를 할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이 새끼야. 그 프사 바꾸면 다 가면은, 야, 니네, 아이유 프사하고, 뭐야, 그 세일러문 프사하고 있고, 이런 애들은 다 아이유 되고 세일러문 되냐? 꼭 서울대 가겠다는 놈들, 프로필 사진이나 바꾸고, 씨.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그, 오답노트를, 최신화해야지, 이놈의 새끼가, 이게.
저 아직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미친. 형, 저첫 노래 나왔어요. 그래, 두 번째 노래도 돼. 아따, 마, 저 21시간 뒤에 성인인데 축하 좀 해주셔. 이제 넌널 보호해주던 모든 법에 보호해서 안전해지지 못했다. 지나가다 누가 시비 걸면 싸움도 못하고 그냥 쳐 맞은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해서 합의금 받아야 되고 좆된 거야. 마지막으로 밖에 나간 거야? 아까 여자친구 데려다 주러 갔었는데요. 브라질리언 왁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브라질이라길래 생각남.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면 그 힘들다 그러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브라질리언 왁싱 관련된 유튜브가 뜨면은 클릭해보고 싶은 욕구를 자꾸 느끼게 돼요. 그 새끼들 그거 해가지고 돈 벌던데, 미친놈들. 방금 수정 테이프 다 썼어요. 지워야 할게 있는데 어떡하죠? 매니큐어로 지워. 너 아까 손톱에 칠하던 거. 어? 이놈 새끼 공부 안 하려가지고 발악을 하는구만. 어? 아까 손톱에다 칠하던 매니큐어로 지우세요. 골룸으로 살기 대 도비로 살기? 닭 도비로 살기. 닭 도비로 살기. 웬줄암? 얘기해드림. 골룸은 원래 호빗이었는데 이 새끼가 절대반지를 잠깐 갖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이 새끼가 강력했냐? 노노. 그냥 가지고 닦고 쓸고 닦고 하는데 욕망을 통해서 스미골 시절부터 해갖고 개병신이었고 자기 친구도 죽였고 물로 그냥 반지만 닦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심지어 그냥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모르도르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음. 도비는 걔가 좀 멍청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계몽하려는 생각을 가진 집요정이었고 집요정 특 마법 졸라쌤. 근데 얘가 해리포터 개 살려주려고 노력 졸라 하고, 그러고 나중에 해리포터를 위해 명예로운 죽음 당함. 당연히 도비 아님? 골룸하고 도비는 마법을 쓸수 있냐, 아니냐, 여기까지만 봐도. 일베하는 베프 대 메가라는 여친? 일베하는 베프요. 일베하는 베프는, 일반인인 척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메가라는 여친은 일반인인 척을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집 멍멍이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야, 도비가 무슨 씨, 신도 아니고 언젠가 죽겠지. 명예롭게 죽을 거야. 그리고 야, 해리포터가 나온 게 지금, 완결난 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안 봤으면 볼 생각이 없는 거지, 뭔 스포야. 아, 뭘 자꾸 디젤한테 뽀뽀당하기 대 뽀뽀하기야, 씨.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자신의 매력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나는 오빠놀이를 안 해요. 내 여자친구한테만 오빠놀이함. 그게 매력이에요. 제 여자친구 실제로 한 말.
자기한테만 착하고 귀엽게 굴어줘서 좋다 그랬어요. 딴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싸가지 없이 굴어서 좋다 그랬어요. 서리 키 순서가요. CJB 95가 제일 크고요. 희수랑 저랑 쿤디랑 아마 비슷할 거고요. 75로 오고 똑같을 거고. 디젤이 저희보다 1cm, 2cm 더 크고요. 디젤이 1cm 더클 거예요. 아마 76이럴 거예요. 그러고 비앙이 우리보다 조금 작나? 비슷비슷해요. 다 1, 2cm 차이에요. 오하이오 래빗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오하이오 래빗이 170도 안 넘냐라고 하면 넘어요. 서리는 그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키가 다들 크다. 20대 못해서 아쉬운 것. 95? 뭐가 95요? 75. 몰라요. 아이고. 20대 못해서 아쉬운 거. 국힙 원탑. 화면에 조그만 불빛 보여요? 모르겠어요. 1월 1일부터 열심히 살 거예요. 과연 그게 될까? 근데 1월 1일부터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어서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23시 59분에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냥 작업할걸요? 내일 서리 모여서 작업하기 때문에. 잠깐만 더 하고 잡시다. 뭐할거 없나? 트위터, 힙겔, 일베 등 사이트 다 하는 여친, 약 페미 여친. 나는 그래도 전자하겠습니다. 왜냐, 페미니스트는 암이에요, 암. 뭐가 재밌어요? 그럼 공부를 해야지. 왜 여기 채팅 치고 있어? 아니에요. 저잠안 자요, 아직. 이딴 질문 하지 마. 저는,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저는 페미니스트 진짜 싫어해요. 페미니스트들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래갖고 인실조술 존나 먹여서 지금 다들 교육받으러 다니거든요? 네, 그니까 페미니스트이시구나. 페미니스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기분 상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30살과 22살 연애 괜찮나요? 연애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할까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긴 한데 남자친구가 결혼 요즘 남자들도 결혼 남자는 좀 결혼의 나이에 구애를 좀덜 받잖아요. 여자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만 해도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지금. 형 부모님이 9살 차라면서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결혼하셨어요, 거의. 6개월 만에. 픽사 대 지브리. 저는 지브리로 하겠습니다. 제입대 대 데자부 탈퇴? 와, 씨발, 진짜 X같은 거 물어보네. 재현아, 뒤질래? 자기가 강남대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닐걸요? 그 무슨 토익 강사님 계신데 강남대에서 음악한 사람 중엔 제가 최고 아웃풋 맞을 거예요 아마.
다섯 개만 딱 더하고 자자. Working Dead 보시나요? 아니, 안 봐요. 뭘 자꾸 오늘의 TMI. 잠시만요. 오컬트 영화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 재현아, 알겠다. 오컬트 영화는, 저는 그걸 추천하겠습니다. 그 멋있갱이 그거. 당연히, 엑소시스트. 감독판. 그리고, 서스페리아. 옛날판. 그리고, 그, 아리에스터 감독 영화, 미드소마와 유전. 유전, 끝내주죠. 내일을 위해 출근하러 가요. 그래, 축하한다. 아니, 고생해라. 남동생 개 패는 방법. 왜 남동생을 패려고 그래요? 나 옛날에 누나한테 한대 맞은 적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맞았냐면, 저희 누나가 너무 폭풍의 사춘기여가지고 지가 나 괴롭혔던 거 상상도 못하는데, 아니, 생각도 안 난다 그러는데 진짜 저는 엄청 괴롭힘 당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누나가 저를 도둑으로 모은 거예요. 지 폼클렌징 썼다고. 저는 폼클렌징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누나 저를 막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누나 그때 사춘기 좀 심하게 왔었어요, 우리 누나가. 너가 내 폼클렌징 썼잖아? 막 이러는데, 아이씨, 지금 무슨 세수하지도 안 하고 학교 가는 바람에 뭔 개소리야. 이러고 있었는데. 세수비누라도 쓰면 다행이지, 뭔 폼클렌징이야, 막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누나가 약간 저를 좀 그렇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누나랑 사이 좋아요. 근데 그때 누나가 저를 너무 너무 도두루 모으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서 너무 개빡쳐서 주먹이 얼굴까지 올라갔는데 눈을 감고 한번더 참았어요. 내가 여기서 휘두른 순간 나는 여자를 때린 사람이 되는 것이며 아빠한테 뒤질 것이며 오늘 하루가 순탄치 못할 것이다. 근데도 그때도 폼클렌징이 있었구나. 미친놈아, 내가 무슨 60년대에 살았냐? 아니,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딱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누나가 놀라서 날 먼저 때림. 그래서 코 맞음. 나안 썼어, 씨. 저스티스 실제로 본적 있나요? 저스티스가 무슨 용이야? 씨, 실제로 본적 있지, 당연히. 씨. 새해로 이행시 다시 해주세요. 새. 새우 먹지 마. 해. 해물 다 먹지 마. 끝. 아까 그게 티 나는 게 그거였어요. 누나가 무슨 그게 안 나올까봐 뒤집어 놨는데 제가 화장실 쓰고 나와서 그게 뒤집혀 있었대요, 다시. 작가 지망생인데 너무 안 써지는데 뼈 때리는 조언 좀 해주시지요. 글 쓰는 건 타고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대가리 속에다가 자기가 써야 될 작품 넣고 다니면 언젠가 풀려요. 제가 그걸 지금 1년 반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그거 엄마가 뒤집어 놓은 거였어. 내가 한거 아니고. 아니, 내가 안 썼어, 씨.
친구가 토요일에 교육하는데 사이비인가요? 몰라요. 어차피 니랑 상관없어요. 강남대 가는 방법? 강남역에서 5000번 버스 타세요. 뭘 20년 전이야? 시간 지나서 나이가 드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아유, 무슨 뭐 나이 먹어도 괜찮아요. Nice to be old, ice e cold. 저 아까 11시에 잠깐 잤는데요. 꿈에서 한자 왕자 모양 세개 붙어 있는 것처럼 생긴 초록색 벌레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외우세요.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 이것만 기억해도 네가 친구들 사이에서 아싸라는 말을 안 듣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진짜 귀찮은 일에서 너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자, 따라 외우세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것은 남의 꿈 얘기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꿈 얘기는 아무도 안 듣고 싶어요. 어쩌라고, 꿈에서 깼잖아. 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것은 남의 꿈 얘기입니다. 외우세요. 네 친구한테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 뭐, 씨. 태몽이야? 이런, 씨. 그 벌레, 너그 벌레여도, 누구 태몽이어도 얘기하면 안 돼. 네 주변에 누구 임신한 사람 있으면 태몽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어? 벌레, 누구는 용이고, 누구는 고래고, 막 이러고 자빠졌는데, 진짜 벌레 봤다고, 씨. 그 새끼 태어나가지고 한 8살 때쯤 돼갖고, 엄마, 선생님이 나 태몽 뭐냐? 그랬대. 왕자 3개 합쳐진 초록색 벌레였어. 아, 뭐야, 옆집 찬수는 용이라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그 삼촌이 아니, 이모가 저 벌레 꿈꿨대. 에이씨. 애기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확실한 거는 말 못하는 애기를 좋아해요. 애기가 딱 꼴보기 싫어지는 때를 알려줄게요. 아닌데요? 왜요? 이 말을 할수 있게 될 때부터 20살 될 때까지 꼴보기 싫어요. 애기는 잠깐 이쁜 겁니다. 애기는 왜요? 싫은데요?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존나 꼴보기 싫은 거야. 내 새끼 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응, 아니야. 이지랄 하는 순간부터 존나 싫음. 폐하함. 그때부터. 존댓말 안 써, 이 새끼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학생 다 꼴보기 싫다는 얘기네요. 야, 공부해, 이 새끼들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남이 애기 사진 보내줄 때마다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딱 봐도 존나 못생겨갖고 얘는 크면 진짜 X됐거든. 와, 진짜 어떡하냐. 막 이래. 코가 막 들창코고 막 이러니까 딱 봐도 눈막씨 미간 이거 수술로도 어떻게 안 되는 막 이런 거야. 그 새끼 닮았으니까. 못생긴 새끼가 뭐를 낳았는데 뭐 이쁘겠니? 근데 나한테 자꾸 예쁘다는 말을 강요하려고 그래. 그럼 나는 그냥 뭐 귀엽다 이러고 말지. 왜냐, 귀엽긴 해. 모든 어린 생물은 귀여워. 아니, 그니까, 지 새끼는 지 나이 뽑으면 되는 거지. 뭘 나한테 자꾸, 지랄이야. 내가 이쁘다고 한다고, 뭐, 지 새끼가 나중에 커갖고,
아이돌 할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근데 진짜 이쁜 애기들은 진짜 이쁘다고 얘기해줘요. 얘는 진짜 인생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얘 진짜 예쁘겠다, 아주 크면. 축하한다, 이래요. 근데 솔직히 딱 봐도, 막, 눈 이렇게 미간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콧구멍 막 들창코고 이러잖아요? 예쁘기는, 씨, 무슨. 니체 질문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기하기엔 좀 무겁죠. 야, 이거 좀 모르는 애들 있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줄게. 태훈아, 어디 가가지고 너가 이제 대답 안 해도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왜 그런 건지 얘기해줄게. 너 어디한테 가갖고 친구 집 가갖고 친구 아빠한테 아저씨 연봉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거 되게 실례야. 애들 이런 거잘 모르고 형 얼마 벌어요? 막 이질하는데 내가 얼마 버는지 대충 얘기해줄게. 저작권료는 사실 크지 않아. 근데 몰라. 지금 얼마 전에 광고 음악을 하나 해갖고 이제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봐봐. 남한테 돈 얼마 버냐고 물어보는 건 되게 실례야. 내가 대충 얼마 버냐라고 하면은, 나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3일만 일하잖아? 그러면은 적어도 니들이, 대기업 초봉 정도는 안 될라나? 초봉 안 될라나? 세후 실수령액 정도는 버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못 버는 거 아니야. 내 주변 친구들 다 부러워할 정도는 벌어. 막, 래퍼들 보면서, 막, 힙계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힙합 엘리나 이런 애들이, 막, 신바 같은 새끼들 뭐 먹고 삼? 이러는데, 진짜 미안하게도 걔네가 어디, 얼마, 애지간한 직장 좋아하는데 가도, 나는 걔네 일주일에 절반만 딱 일하고, 만약에 평일에 걔네는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를 일을 하고 어지간하면 주말에도 한번 나가야 돼. 근데 나는 뭐한 수목금 이렇게 일하고 그것도 하루에 2시간, 아 3시간에서 4시간 반만 일하면 걔네 월급 정도면 그냥 벌어. 그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병신도 아니고 내가 돈도 안 되는데 이러고 있겠냐? 그러고 이제 계속 플러스 알파인 거지. 음원료나 이런 거는 수익으로 안 잡어, 애초에. 그래, 원래 남의 돈 버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친구들한테 부모님 연봉 얼마냐, 악기 얼마냐, 집몇평 사냐 이런 거 물어다 개딱김. 피처링비가 클 텐데라고 하는데, 여러분, 피처링비 별로 안 커요. 물론 뭐좀 회사 있고 이런 데는 좀 세게 부르지만, 피처링비 어지간하면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고, 뭐, 가요 이쪽에다 좀 많이 부르죠. 저 1월 1일부터 다이어리 쓸라 했는데 안 하려고요. 아, 존나 웃기네, 씨. 행사비가 크죠. 저 아까 그거 행사비 빼고 얘기한 거예요. 행사비를 하면은 거기서 한 곱하기 2 정도는 되죠, 최소. 안 하려고요라고 하는 게 존나 웃기네. 야, 그래. 안 하려고요. 안할 거면 안 하면 되지. 하려고 했는데 벌써 안 하려고. 있잖아요. 그래.
있지. 찾고 있어요. 운명 같은 건 이미 정해져 있다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네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시고요.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지금 못 자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20분에 딱 끄고 잡시다. 저도 20분 되면 잘래요. 지우개가 핑크색이에요. 아, 저 무슨 불이냐고? 저거 스피커 불이에요. 이봐, 손. 왜 윤? 최고로 맛있는 국물 라면 레시피. 안성탕면의 계란. 학창시절에 해볼 걸 이런 거 있나요? 음악 해볼 걸. 음악을 학창시절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했어요. 준비됐어, 손? 물론이지, 윤. 이거 라방 오른쪽에 있는 하트 누르면 뭐가 좋아요? 첫 번째, 연예인 된 느낌이 약간 든다. 두 번째, 렉 걸린다. 어제부터 존나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존나 얘기하고 있는데요. 치킨 브랜드는요, 여러분, 교촌이 조선 1등인 걸로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이미 났어요.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왠지 말씀드렸죠. 이재용 씨가 구치소 갔다가 돌아오신 날에 교촌 치킨을 시켜 드셨어요. 교촌이야, 무조건. 근데 나는 뭐, BBQ도 좋아해. 나는 개똥벌레. 치토스 빨간색 때. 뭔 소리지? 나사에서 페리카나가 최고라고 연구자료 나옴. 나 페리카나 좋아함. 나 여기 치토스 검은색 좋아해요. Cause it's black. BHC 뿌링클이요? 쓰레기예요, 그거. 그 얼마 전에 오하이오랩이 병신 같은 새끼가 시켰다고 욕 개쳐먹었어요. 심지어 뼈가 있다? 오우, 댐. 대학 안 가고 취업하면 후회할까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이거 추천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보면 대학을 지금 좋은 데를 못 가는 경우에요. 근데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잘하면은 야간으로 해가지고 네가 나중에 너를 키워야겠다는 생각 들면 대학 보내줘. 그럼 어차피 똑같은 지잡대 졸업장인데 너는 그때 경력도 있고 월급 때문에 돈도 벌었고 그리고 학교도 대충 빨리빨리 다녀가지고 졸업장도 따고 걔네들이랑 결국에 네가 10년 뒤에는 네가 훨씬 앞섬. 레비님 서리에서 갈굼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희수예요. 신오빠가 자꾸 절 보고 쪼개요. 친바가 생각하는 자이언티의 매력. 자이언티 씨는 저는 레드라이트 앨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만든 앨범 10등 안에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 새끼 말 이따위로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말하는 꼬라지가 뒤지게 웃겨요 이래. 말하는 꼬라지가 뭐냐 이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 새끼 학교에서 친구 존나 없어 보여. 나한테 공주님이라고 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썬다 바로.
저 여러분 자러 갑시다 이제. 자러 갑시다. 저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화장실 가고요. 여러분 오늘 재밌었고요. 저 졸려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잘 주무시고요. 내일 보시고요. 예, 바이바이.